아니 이거 아유 진짜. 아이고 여기들 모여 계셨네요. 내 옆 동네 사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아 원래 그네들이 쌍문동 메뚜기떼라고 아주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. 아니 쌍문동 메뚜기떼요? 아이 그래. 자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아이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메뚜기떼라고 그런데 그 나한테 뽑기 자리 넘겨준 사람도 이 쌍문동에서는 장사 못 해먹겠다고 떠났거든.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그 요즘은 말이야 내가 이 출근하다가 먹다 남아 하도 손잡이 안 봐도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친다니까. 왜요? 아, 그 메뚜기들이 지나간 곳에는 메뚜기들이 먹은 하드 손잡이들이 떨어져 있대잖아. 아니, 아유. 자, 자네 한 잔 받아. 너무 이쁘다. 이 인형 태우기가 좋아하겠네. 한번 해볼까요? 방문 차례입니다. 아니, 어머니,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, 어머니. 아니, 진짜야, 어? 아니, 진짜 저게 네가 다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사서 시킨 일이란 말이야? 아, 그렇다니까요. 남의 집 귀한 아들 들여다가 저렇게 험한 일을 시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하도 말리 시킬래. 아니, 그러면 진작에 그걸 말을 했어야지. 또 어머니가 신경 쓰시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. 하기는 지연 할미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, 참. 그 너는 왜 몸에 받지도 않는 인삼을 먹고선 땀을 삐삐 흘리니까는 내가 착각하지 않았어, 응? 죄송합니다. 어휴, 간장, 게장 먹고서는 그렇게 물켜는 줄 누가 알았겠어. 어휴, 좋은 걸 혼자 다 먹고서는 그냥 수선했네, 이거를. 아휴, 그나저나 저걸 다 어쩐다냐, 그래? 뭐를요? 왜? 아니야. 뭐야? 어? 아니야, 아무것도. 보여줘. 어? 아니야, 별건. 동작 그만.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보여줘. 안 그러면 나 화낸다. 아니, 아무것도 아닌데. 빨리 보여줘. 전화. 전화? 여보세요? 아, 예. 아, 지금은 곤란하고요. 제가 이따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. 예. 보여달라 그랬지. 몰디브 여행권, 59인치 평면 TV, 당첨? 그럼 그동안 즐거웠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? 어, 당첨됐다잖아. 자기는 안 좋아? 이런 거 혹해서 전화하는 사람들한테 통화료 뜯어먹으려는 거야. 그래?
난 또 자기랑 몰디브 가는 줄 알고 좋아했더니만. 뭐야, 사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. 난 진짜 좋은 일 있는 줄 알았잖아. 그걸 믿냐? 현우 씨 완전히 헛똑똑이네. 아, 난 또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싶었지. 그래도 이쁘다. 이뻐. 이뻐? 어디가 이뻐? 어? 이상하다. 어제 분명히 가득 채워놨는데? 어? 어, 이모. 미자 씨랑 같이 있었어. 이모, 미자 씨랑 사귀는 거 알면서 전 정말 생각 없다니까. 상관없는 게 아니라. 이모, 이모. 아유, 야, 네. 거기, 거기, 저 안 섞였잖니. 좀 잘 좀 섞어. 응? 예. 아, 거 좀 빨랑빨랑 좀 해라고. 아, 저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간지러워가지고. 그러길래 왜 오딱은 먹었냐 말이야. 아이고, 일하라고 보냈더니만 그냥 혼자서 보신관광을 하고 와가지고, 누가. 아유. 야, 그, 저기, 오딱 먹은 힘 좀 써. 어제 시원함이 새벽 기도 나간다고 나오기 전에 다 해놔야 된단 말이야. 알았어요. 아 근데 이 세레트도 세레트지만은 어머니가 부시는 저 평상 저희도 어떻게 지친답니까? 아니 차수리 말고 얼른 해. 저기 저 창고문도 고쳐놔야 돼. 아니 어머니.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세세요?